아,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제가 오전에 근무하고 있는 모에닉스테이 31이라는 카페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따라 들어오시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카페 내부예요. 오전에 일을 마치고 이제 혼자 작업실에서 노예 연습을 하다가 커피 한잔하러 왔는데 일하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꿍! 저희가 브이로그 촬영 중인데 점장님이 등장하셨네요. 보시면은 지금 계단이 좀 어두워요. 저희 카페 분위기가 인더스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인테리어가요 되게 조금 어둡지만 또 그게 고급진 분위기가 나겠죠. 지금 2층에 올라와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합정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 모에닉스테이 312 2층입니다. 네. 이곳에서 저는 자주 테라스에 앉아서 맥주 한 잔씩 하고는 합니다.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노래도 안 되고 노래도 잘 안 만들어질 때 가끔씩 이 공간에 와서 맥주 한 잔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것보다 직원 할인 되거든요. 자주 와서. 어 뭐야? 뭐야? 뭐긴 뭐야? 형이 오라매. 왜 왜 온 거야? 형이 오라며. 잠시만요. 실은 제가 불렀는데 어떻게 2층에 있는 줄 알고 따오셨네요. 이거 뭔데 근데? 이게 뭐냐면요. 찍는 거야? 네, 제가 지금 브이로그 촬영 중인데. 잠시만요. 촬영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아니 너무 좋지.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관중이잖아. 예! 이거 뭐 하는 건데 근데? 안녕하세요. 라이브야? 네, 이게 뭐냐면 브이로그인데 제가 이걸 어딘가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 아티스트 빅리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이게 맨날 맨날 나오는 거 한 3주째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 찍어래? 네, 거기서 지금 회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그분들이 보는 거야? 그래 이제 여기 나오는 거네 우리. 그러면은 이왕 나오신 김에 한번 친구를 소개 한번 쫙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요? 저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디라는 아티스트고요. 최신 싱글 앨범 온라인이라는 앨범. 와 여기서 홍보를? 발매. 아니 뭐 해라며. 홍보했고요. 홍보에 아티스트 빅리가 안 나갔어?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더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분위기는 이제 얼굴에서 나온 분위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렇게 매력 발산을. 자 그럼 옆에 계신 약간 머리 다 젖어 계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소개 끝났고요. 네. 그럼 소개 한번 진짜 부탁드려요. 빈 떠나가서 안 할래. 네, 안녕하세요. 한번 기르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종민이 형의 그 대학교 동생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끝까지 서울에서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네요. 저도 음악하고 있는 심종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뭐 음악을 하시죠?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티스트 빅리그 약간 이런 거를 저도 나오고 싶었는데 저도 약간 노래 잘하거든요. 와! 네, 노래 잘 이때 한번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뭐 어떤 거 뭐 어떤 문종민 씨의 나무 제 노래 나무 괜찮으시다면 뭐 제 노래를 몰라서 그게 불러. 아니라 제가 부르면 나무가 나무가 여러분 이런 노래 아니에요? 이런 노래 아니에요? 참 고맙다. 너무 감미로워. 그럼 이제 앉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자 지금 여기는 진짜 테라스. 분위기 좋습니다. 저 여기서 지금 다들 맥주 한 잔씩 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종민 씨 오늘 그 브이로그 찍으러 오셨는데 이 아디다스 트레이닝이 보셨네요. 여러분들 실이네. 트리닝 아니 아디다스 장이 아디다스 트리닝에 위에 이거 이 상체에다가 목걸이 와 자 오늘 문종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 문종민 씨 오늘 뭐 하시다 왔어요? 저요? 네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뭐 하고 왔겠어요 여러분? 자다 왔습니다. 많이 자다 왔어요. 많이 자야 노래 더 잘하죠 그죠? 목이 좋으니까 그죠? 그 촬영이 많이 힘들었나 봐. 네 촬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찍으라 했다며 이거를. 그죠. 그럼 아티스트 빅리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티스트 빅리그. 어, 맨 처음에 이제 아티스트 빅리그를 나갔을 때. 그죠. 어,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몇 명 나왔었지 그때? 아티스트 빅리그가 이제 16인으로 먼저 선정이 되었었죠. 아, 근데 네. 그게 또 경쟁률이 되게 셀 것 같은데. 경쟁률 몇이었어? 경쟁률이 정확하게 저기 알려주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숫자였으면 분명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갔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그래도 이렇게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과연 내가 16위 안에 쓸 수 있을까 의문을 네. 가졌지만 네. 정말 다행히 들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또 이런 브이로그도 난생 처음 한번 찍어보고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브이로그는 사랑입니까? 브이로그 많이 하시고 역시. 아, 제가 어제 그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예. 갔다가 강씨 그거 아이디어 누가 낸 거임? 아니 같이 했지. 근데 저희가 그 뉴스나 이런 데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아, 얘들이 이제 멍 때리기 대회 나가가지고 멍 때리기 대회가 보니까 이제 컨셉을 찾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컨셉 중에 강씨 컨셉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 인터뷰 많이 했던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얘였어요. 예. 스타입니다. 제가 지금 채식을 하고 있는데요. 못 먹는 음식이 좀 많아요. 살도 빼야 되고 먹을 수 있잖아요. 맥주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어제 많이 먹고 어제 어제 지금 정초체예요. 여러분도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항상 적당한 음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 안 돼요. 갑자기 그렇죠. 진짜 혼자 잘한다. 우리 왜 불렀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왜 불렀어?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재밌네. 안녕하세요. 혼자 하니까 아, 그리고 카메라가 좋아. 여자친구 없는 사람 손. 왜 안 드시죠? 네? 여자친구 왜 없는데 왜 손 안 드시? 그게 남의 브이로그에서 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종민이 형 그 노래할 때 라이브를 시청해 주세요. 아니 라이브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3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3을 누른 사람들한테 괜찮다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다 체크해놨다가 아이디 다 써놓고 들어가가지고 연락드릴게요. 어떠신데?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1을 계속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아, 3번 누르셔도 되고요. 이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낸 온라잇이라는 핫합니다. 요새 네. 그 인싸들이 듣는 노래라고. 근데 저긴 제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문종민의 나무 많이 들어주시고요. 참 고맙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홍보 이빠이 합니다. 술 취하신 거 아니죠? 아 네 저 얼굴 빨간 아 얼굴 안 빨간 아 근데 나 오늘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좀 잘라줘 그냥. 뭐라고요? 왜 그러? 국찬이가 의견이 있대. 아,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시죠. 내 얘기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제 팬카스 더 시작한다. 아 진짜 좋아. 여러분 시작합니다. 멍멍 소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아 형이 나오게 찍어야지. 형이 이렇게 나오게 찍어가지고 브이로그를 IOI 같은데 아니 나 찍지 말고 제발. 브랜디의 온라인 많이 들어주세요. 문종민의 나무 많이 들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냐면 형이 셀카를 찍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형이 정면에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죠? 나 근데 그런 거 잘 안 봐서 뒤에 찍어달라 하면 찍어달라고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뒤에 안녕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네, 직원이 퇴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종민 씨로 많이 친한 직원입니까? 아 많이 친하죠. 저희 직원들은 단합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한번 나무 한번 커버 한번 영상 보내주시죠. 보여주시죠. 나무가 와 방금 승치 다 보였어요. 아, 근데 있네요. 금리에요. 종민이랑 저랑 만나게 된 일화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아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랜디의 온라인 이종민의 나무. 저에게 있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가 바로 이 친구가 와. 아니에요. 오. 아니고 정말 단순히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 거고요. 네. 문종민의 나무 많이 아, 들어주세요. 이런 센스쟁이를 보았나. 아 좋아요. 종민이 네. 노래 진짜 잘하니까 투표 많이 해주시고 네. 아 그리고 계속 잘할 거예요 아마. 저희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 노래하는 친구들이니까 언젠가 한 번은 또 볼 겁니다. 그때는 이 친구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에도 한번 원픽 부탁드리고 일단은 이거 제 브이로그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저를 꼭 뽑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와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요. 일지매신가요? 너무 놀리지 마. 너무 재미없었잖아. 이건 꽃을 그렸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근데 너무 그 잘 그렸다. 준비 중
아, 종민씨. 네. 그럼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줘. 일하는 모습 여러분들 원해요? 원하신다고요? 어,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약간 평상시 걸을 때 이렇게 걸으세요? 저희 발라드 가수 문종민 씨의 색다른 모습이죠? 자, 뭔가 지금 갑자기 아 뜨거 이게 하려니까 좀 정해야 돼. 생각하는 건데도 갑자기 하려니까 조금 이게 카메라 앞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 이게 왜 하는 뭐 하는 거냐면 커피 가루가 이제 나한테 안 튀게. 갑자기 커피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공연할 때는 되게 긴장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카메라 앞에 이렇게 오니까 되게 긴장하셨네요. 노래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바보가 됩니다. 그런 생각이어서 일단 여러분 자 이게 이쁜 그릇 해야 돼요. 이쁜 그릇 한 요 정도에서 꺼집니다. 야 아, 느낌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제 모든 게 느낌이네요. 이것도 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스팀. 스팀 냄새. 오 너무 무서워요. 제가 좋아하는 스팀이죠. 아 코까지. 네 우유를 따르고요. 근데 갑자기 왜 그 커피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팀 안 네 오늘은 커피 강의를 했으니까 내일은 이제 레슨하면서 노래 강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자 TV 소리가 났을 때 그만. 자 살짝 방도 주시고. 아 뚝뚝하다. 이게 약간 모든 게 감이군요. 아, 싶을 때 꺼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커피 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먼저 안정화를 시키고요. 얇게 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림을 이야 어 약간 얼추 비슷하게 나온 거 네 이게 나뭇잎인가요? 어 모르겠어요. 네 이것이 아티스트 빅리그의 문종민씨가 만든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노래하는 고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커피 만드는 사람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자 종민씨가 없는 틈을 타서 네. 이제 네. 같이 음악하는 동료라고 하셨는데 아 네 종민씨의 단점 10가지 말해주세요. 종민이 형의 단점 10가지다. 종민이 형은 네. 일단 키가 너무 작다. 아이고 1번 키가 작다. 1번 키가 작다. 아, 왜 형이 뜨는 거죠? 2번 그는 검은 청자켓에 아래는 아디다스 바지를 입을 줄 아는 사람이다. 협찬이죠? 에이 협찬이 아니고서야 그래. 이렇게 했어. 아 너무 비제이님 너무 매너 좋으시고 아... 이게 막 보통 그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리허설 때 드렸었는데 리허설 중에 아, 예민할 공연 수 있죠, 사실. 공연 데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기도 마련이고 혹은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다른 데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부탁드렸기 때문에 귀찮아할 법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웃으시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되게 친절하셨네. 너무 그 부분도 좋았고 그거 아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본업에 충실하시는 모습 너무 프로 같았습니다. 아. 너무 키가 커서 놀랐어요. 아 진짜요?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너무 헌칠하십니다. 눈치가 엄청 크네요. 진짜 너무 헌칠하시고 뭐 가늠 막 그렇게 막 옆에 써있지만 키 가늠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임다씨 구독자 지금 95만 명 와 피제임다님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아셨죠? 아, 비제임다님이랑 이제 2주째 봤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어요. 길 가다 만났을 때 저를 알아볼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못 알아보죠. 마이크를 잡고 해서 알아보실 것 같은데. 사인해드릴까요? 근데 저번주에 비제임다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인스타에 촬영도 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단짠 뮤직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단은 달달하다 할 때 단이고 짠은 이제 짠 게 아니라 가슴 짠한 음악을 한다. 그래서 달달하기도 하고 가슴이 짠하기도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 생각인데 이제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살려서 교육 영상을 조금 담아서 같이 제작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름 되게 잘 지었다. 단짠. 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면은 여러분들 지원 사격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내일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